오늘은 약속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약속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물어보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 키워드로 시작하는 거죠. 키워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전반을 아우르는 그 단어가 이 키워드죠. 근데 그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자, 약속. 그렇다면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What is the meaning of promise? 약속에 대한 의미가 뭐죠? 예.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을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할때뭘 해요? 새끼손가락을 꼽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죠. 새끼손가락. 예. 여러분들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약속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 좌우 가면 약속 한번 하시죠. 약속하겠습니다. 자, 자고 약속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애들하고도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애들이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참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약속입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약속을 좀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약속을 좀, 그래도 좀, 안 지키는 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예. 약속을 잘 지킬 때도 있고, 약속을 잘못 지킬 때도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할수 있는 거를 약속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오늘은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을 제가 미리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기대를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혹시 궁금해 보신 분 있어요?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미리 읽으신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 점점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성경을 미리 읽고, 아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와, 목사님이 그걸 설교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약 성경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연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이었고, 위치적으로도 중앙이었기 때문에, 천연요새였기 때문에 수도로서는 최고의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조라는 정당성을 믿기 위해서 그런 후에 다윗은 무엇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야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옮김으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진정한 왕 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자신과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할 처소를, 즉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누가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두로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당시 무역을 주도했던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으로 아주 멋진 집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언약궤가 거하는 그 태버네클은 천막으로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는 멋진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반응을 했습니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다시 나단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4절까지, 2절, 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행하소서 하니라. 그리고 나서 4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도 제가 읽을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지라는 얘기입니까?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짓지 말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그리고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집과 왕조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까 약속을 봤지만 그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더니,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뭐 하는 것이다? 성취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중요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그 약속은 주권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약속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권자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엇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무엇입니까? 주권자는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를 주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 통치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됐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권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주권자가 과거의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에도 이것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다윗에게 준 약속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맺은 이 언약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과 유사한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때 맺었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창세기 12장과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물론 15장도 있고요. 17장도 있죠. 그런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뭐였죠? 시작! 그렇죠.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 두 번째 씨입니다. 이 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무 잘 아시니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이렇게 손으로 접고요. 네,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씨였습니다. 씨.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세와 맺은 언약을 보게 되면 이 씨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곳에 아마도 밑줄이 쳐 있거나 하이라이트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찾아봤던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자, 한번 19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성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씨가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숫자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 시당대 보니까 숫자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만 많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사람들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순한 그냥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리들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그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맺은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많은 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묵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모세에게 맺은 언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 그 씨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여서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통치 위임명령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다스리라.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이 통치 위임명령이에요.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통치 위임명령의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씨에 대한 언약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주권자가 되었는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서 성취하십니까?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오늘 본문에 있지만은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조차도 누구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여러분들 에베소서 하면 이제 조금 익숙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실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삼으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 언약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언약,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는 주권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집에 관한 그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11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입니다. 집에 관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또한 창세기 예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게 되면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땅에 관한 언약으로 또 출발을 하게 돼요.
자, 이 땅이 무엇이 됩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소유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소유가 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는 어떤 이 흙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역을 이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앙적 개념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계시의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땅입니다. 단순한 어떤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이 아까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봤지만 뭐가 됩니까? 소유가 됩니다. 소유. 그 땅이 소유가 돼요. 근데 이 말을,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막대한 가치가 있는 개인적인 물품을 얘기를 할 때 이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굳이 말하면 valued property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valued property가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땅이었어요. 땅이었는데 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valued property가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지역이, 보물이 되는, treasure's treasure가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 위에 뭐가 들어섭니까? 집이 들어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직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property, 뭐 텍스도 내고,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땅이 소유가 되고, 프로퍼티, valued property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하여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세요. 역시 이 언약도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얻은 언약, 다윗과 맺은 이 언약도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결국 다윗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미 이 다윗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가문에서 집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프로퍼티도 얘기하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권속, 하우스홀드, 그 가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누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면 14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 이 계보가 14대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관한 약속을 합니까?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과 16절만 보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에는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펜이 다 돼 있어야 돼요. 하이라이트가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왕조에 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집에 그 약속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는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민족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출애굽기를 가게 되면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언약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 나라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니까요? 아까 읽으셨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을 때에는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땅은 소유가 되고 프로퍼티가 되고 나라는 뭐가 됩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정치 권력에 의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무엇이 됩니까? 이제는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은 16절을 보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 이렇게 또 그 나라가 왕조가 되는 그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누가 성취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또한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죠. 근데 2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거기에 보면 왕이 등장하는데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헤롯 왕이 등장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헤롯 왕이 등장한 것도 그냥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앞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이 일장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 다윗의 족보, 왕의 족보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왕인 누가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헤롯 왕과 다윗 왕 가문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헤롯 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왕과 이 다윗 왕이 자연스럽게 1장과 2장을 통해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롯 왕이 등장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기 예수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 동방박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줍니까? 황금과 유향과 무력을 주잖아요.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조에 관한 언약도 성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볼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신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집, 주권자, 그리고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난 뭐였어요? 나그네였어요.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뜨내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약속을 하는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상식을 넘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뜨내기 인생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까? 이왕 잘 살고 있는 이집트나 아니면 제국을 튼튼히 다지고 있는 그 가능성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확률적으로 더 클 거 아니에요. 땅과 씨와 나라에 대한 그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혹은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아주 허황된 약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한번 생각해 봤나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왔나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단 잡족들이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정착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불평하죠.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아니죠.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모세가 통제한다는 그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지도력, 뭐 행정력이 있습니까?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세가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렇게 왔어요.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주 확실한 약속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확실히 성취됐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었지만은 당시 제가 모세였다라고 그러면은 아멘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 이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 지금 여기에서 지금 홍해를 열 가지 재앙을 보고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저한테 불평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걷는데도 먹을 거 달라고 저한테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제가 제사장의 나라로 만듭니까? 지금 우리 이 시내산에 여기에서 뱅뱅 떠도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좀 빠른 길로 주시지 않고 이 광야길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년 갈지 모르는 이 길에서 와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제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허황된 약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게 거의 99.9%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지난 것입니다. 네.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지난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38년 동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을 다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 약속 맞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정말 맞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수없이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마음으로 많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 다윗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 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 없는 나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가 이제 왕조가 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가 아닙니다.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지 그런 말이냐면 우리가 뭐 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때로는 그 약속의 줄을 놓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에는 돈줄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명예를 한번 잡아보고 살아가자. 명예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내가 돈을 잡고 살아가면 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그렇게 쫓아가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돈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예도 정말 중요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절대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런 약속 있으세요? 그런 약속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을 넣게 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건 100%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유언장을 주셨어요. 수많은 유언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약속을 했는데 정작 자녀들은 그 유언장을 읽어보질 않아요. 약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간혹 저에게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아셔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십니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을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시작.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알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가만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약속은 성경 안에만 갇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 밖으로 나올까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 약속이 성경 안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피질 않죠. 성경을 피면 그 약속이 탄원할까 봐. 반대죠. 우리가 이 성경을 피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피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품고 산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바깥으로 어떻게 나올까?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품는다고요? 사람들을 품고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뭐다? 주권자다. 너는 너의 집은 뭐가 될 것이다? 왕조가 될 것이다. 너의 소유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권자가 째짠 주권자가 되면 안 돼요. 옹졸한 주권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주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주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왕가의 위엄을 가지고 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자의 위엄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품어줘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안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품어주는 것이 안아주는 것입니다.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아주면 얼마나 포근합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아줄래요? 안아줄래요? 안아주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꼭 안아주겠습니다. 꼭 안아주겠습니다. 그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평가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들은 반대로, 아, 우리 성도님, 주님의 약속을 품고 사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많이 품어주고 많이 안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몇 분들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안아줄게요. 주님의 말씀으로 안아줄게요. 자, 여기 또 다른 편에 있는 분들을 한번 안아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게요. 자, 많이 안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남이 뭔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얻고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안아주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